조성식 TV 채널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그리고 사랑합니다. 오늘은 신현영 시인의 시 곱사등이 시인과 상서화를 소개합니다. 그 시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. 곱사등이 시인 신현영. 사람아, 사람아, 내 사람아. 낯선 풍경 볼 때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부서지고 어머니의 얼굴이 부서지고 멀리서 오는 사람을 보고 힘껏 등을 펴 보아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 등을 타고 오르내리고 전생의 조주까지도 흔들어 댔다. 사람아, 사람아, 내 사람아. 상사화 신현영. 한 지붕 밑에 슬픈 싹 두 낱. 해마다 비구니의 목신 기도 사계에 머물고 빈 자리에 남긴 마음 하나. 어니 시대의 유물이기에 먹물처럼 번지는 어둠으로 또 이로를 접는가. 상사와 피는 선운사 목탁소리. 도솔산 산맥 따라 우는 또 하나의 한숨을 바람으로 맞는다.